마지막 섹션은 식품 첨가물 및 보존료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식품 첨가물, 식품 첨가물의 종류입니다. 식품 첨가물의 정의입니다. 식품 첨가물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식품의 외관과 향미 및 조직, 그리고 저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은 양이 식품에 첨가되는 비영양 물질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을 제조 및 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의 첨가, 혼합, 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 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식품 첨가물의 사용 목적입니다. 품질 개량, 보존성과 기초성의 향상, 영양적 가치의 증진, 품질의 가치 증진 등입니다. 식품 첨가물이 갖추어야 할 조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정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섭취 시에 체내에 축적되지 않아야 합니다. 적은 양에도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화학적 변화에 안전하여야 합니다. 기존 식품이 가지고 있는 영양가를 유지하고 외관을 좋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식품 첨가물의 종류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능을 만족시키는 첨가물, 다음 변질을 방지하는 첨가물, 품질 개량 유지에 사용되는 첨가물, 식품의 제조 영양 강화에 필요한 첨가물로 분류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능을 만족시키는 첨가물 또는 식품이 함유하지 않은 맛을 제공한다거나 있는 맛을 더 좋게 강하게 해주는 첨가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MSG죠. 조미료입니다.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미료, 단맛을 내주는 것들인데 사카린, 아스파탐. 사카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맛을 내주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다가 미국에서 1972년 정도에 유해하다는 이제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됐었고요. 다시 1973년도 경에 이렇게 큰 유해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발표가 다시 있으면서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미료, 네 번째는 착색료, 다섯 번째는 착향료, 여섯 번째 발색제, 일곱 번째 퓨백제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6번에 있는 발색제에는 식품 자체가 가진 색깔을 조금 더 예쁘게 잘 보일 수 있게 해주는 역할들을 하고요. 표백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밀가루 같은 경우에도 제분하고 나타나는 그런 좀 누리끼리한 색깔들을 하얗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제품을 좋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입니다. 변질을 방지하는 첨가물, 첫 번째는 방부제고요.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세균의 성장을 이제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요. 프로피온산 칼슘은 빵이나 제과에 사용되는 방부제이고요. 소르브산은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안식향산은 간장이나 탄산음료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균제입니다. 세 번째는 산화방지제.
지방의 산화를 방지하거나 지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품질 개량 유지에 사용되는 첨가물에 속하는 것들은 품질 개량제, 그다음에 뭐 밀가루 개량제, 호려 증점제, 유화제, 이형제, 피막제 등이 있습니다. 유화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물하고 기름하고 잘 섞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천연 유화제도 있지요? 레시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나오는 이형제는 나오는 제품, 빵이라고 치면 빵과 틀을 잘 분리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유동파라핀이 쓰입니다. 이때도 기억하시면 좋은 게 천연 이형제가 있었죠? 물이고요. 피막제는 과일이나 채소의 표피에 얇은 막을 씌워서 신선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식품 제조, 영양 강화에 필요한 첨가물로서는 첫 번째, 식품 제조용 첨가제, 두 번째, 소포제, 이제 거품 같은 거를 좀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죠. 규소수지가 사용되고요. 세 번째, 강화제, 영양 강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팽창제, 다섯 번째, 검기초제 등이 있습니다.